수상선에도 거미 왔습니다. 그럼 지난번에 연못에 풀어주었던 물고기들이 잘 자라고 있지요. 아주 오늘은 따뜻합니다. 지금 처마 밑에서 이 여일당님이 뭘 하고 있는데요. 오, 오늘도 시래기를 삶아려고 합니다. 시래기. 우거지고 이거는 시래기. 시래기가 아주 바짝 잘 말랐네요. 바짝 말랐어. 어, 밑에 다 부서진다. 위에서 잡아야 되니. 어. 하나씩. 물을 이걸 물에 담가놨다 삶아야 돼. 다 부서져. 소쿠리가 부족하네? 소쿠리가 부족해? 응. 바삭바삭. 응. 소쿠리로 흔하자. 응. 밑에 거 다 부숴야 되겠네. 이렇게 못 닦겠는데요? 누굴 닮은 물어서. 아니요. 우거지는 따로 해야 돼. 우거지는 따로 삶아야 돼요. 대추 우거지는 따로 삶아야지. 예, 예 그건 나중이에요. 뭐, 작은 나서. 아이고. 요 물 좀 닦아야 돼, 그지? 그냥 부서져서 안 돼. 들고 와봐. 물. 와. 와. 시래기가 이렇게 많아요. 오늘 낳은 계란도 지금 33개나 되는데 여기 조그만 거는 수탉이 낳은 거래요. 수탉도 알을 낳습니다. 묵화섬도 있네. 근데 이것도 묵은데 이거 태양. 그건 나중에 해요. 따로 나중에는 왜 나중에요? 네? 버려 이거. 이건 너무 뭐 되게 그 응. 이건 따로 삶자고 물 축셔가지고 이게 더 연한 것 같은데 저 위에 거랑 틀려요 저기가. 이건 나중에 깬 거 좀 버려. 아, 왜 버려요? 아니 버리라고. 아니면 삶어. 여기 이거는 삐깨라 이거. 배추도 삐깨고 다. 저 전선조회가 있네. 의자 해야 되겠다, 그치? 우거지랑 함께 삶아요. 어휴, 다 부서지네. 그게 없어. 아, 줄. 아우 두 바구니네. 전기선을 내려가지고. 아 여기 가운데 걸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요걸 쭉 올려 오빠. 이쪽으로 올려서 빼라고 전기선을. 끊어져 안 돼. 어? 저 전기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깜짝이야. 어 가짜래. 나 깜짝 놀랐어. 전기선을 잘라버리느라 깜짝 놀랐네. 쭉 훑어보고 있다. 한 번에 쭉 내려가네. 미끄럼 타고. 어? 시래기가. 시래기 늘어나던 데가 깔끔해졌네요. 야. 이거. 자, 이게 과연 환수체 다 들어갈까요? 아니, 이거
이거를 넣고 저거를 아니야. 물을 넣지? 끝나고 어느 정도 삶고 또 넣어야 되겠다, 그지? 응. 이거 한번 삶고 저거 한번 삶고 이리. 나무 한 박스만 하겠습니다. 녹기 같다. 아니요, 뭘 이렇게 삶지? 이거를 안 삶어. 다 되나? 그럼 다 되는 거 같지. 일단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지금 안 들어가잖아. 지금 얘가 꽃부터서 안 들어가. 숨 들어가야 돼. 흙이야, 흙. 걷지 마, 흙이야. 어차피 여기 다. 쟤도 틀리지. 이거 하나하나 다 따놔. 장작을 지금 멸당님이 때 패고 있습니다. 쓰레기 넣을. 오, 나무가 엄청 바짝 잘 말랐네. 물을 계속 나이대. 자, 이거 좀 이거 좀 넣을 것 같다가.